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11월 6일입니다. 어떡해요. 아, 올겨울에 처음 들어서 이렇게 많은 눈이 오고 있어요. 와, 다육이를 이렇게 내놨는데 어저께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어저께 분명히 영하 3도였거든요. 그 다음에 눈 손실도 퍼센테이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안 온다고 생각을 해서 내놨는데. 나 지금 웃음밖에 안 나와요. 지금 보세요. 우왕. 아, 이거를 어떡하지? 이러고 있습니다. 살짝 덮어주려고 나오기는 왔는데요. 와. 진짜 와. 아, 살짝 얼은 듯한 느낌이 들기는 들어요. 아, 이거는 진짜 예상 밖이라 어저께 늦은 시간에 이제 다 식구들이 오고, 저녁 먹고 이래저래 하면서 그때 이제 온도가 바뀌더라고요. 영하 5도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건 아니잖아 이랬는데, 아, 예전에 영하 5도까지도 있긴 있었죠. 그때는 덮어주면서 있었어요. 영하 5도는. 근데 이렇게 생으로 덮어주지도 않고 있었는데, 아, 살짝 얼었다 하는 느낌이 드는 애들이 보입니다. 회복 못할 정도로 언 아이들도 눈에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이 아이들을 지금 얼었다고 해서 바로 안으로 들여놓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뜰 때까지 있을 거예요. 오늘 10시쯤 정도 되면, 영상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아, 그나마 눈이 이렇게 막 들이치면서 와서 얘네들한테 다 소복하게 쌓이는 게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아, 몸이 더, 어떡하지, 이거를? 할 말이 없어요. 아, 그나, 이, 뭐, 러블리 로즈 같은 경우는 나무 이상이 없어 보이고요. 다 없어 보이는데, 이게 미니벨 금이 추위를 좀 타거든요. 이 아이라도 들여놓을 걸. 야, 이 아이도 손도 못 대주고. 그래도 라울 금 같은 경우는 조금 얼기는 했어도 못난이 얼굴이 좀 되긴 해야겠네요. 새까만 느낌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야, 요렇게 있고 확실하게 냉해피를 본다는 아이는 이렇게 애기,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았던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갈것 같아요. 특히 여기 핑크 체리. 어디 갔니? 얘는 얼었네요, 확실하게. 아, 못난이로 자라고 있는데. 아이고, 아흑무도 지금 밑에 보면 아흑무도 내놨는데요. 아흑무는 뭐 확실하게 냉해 입었다 이런 건 못하겠는데, 얘 입장을 떨어뜨리고, 아, 좀 아프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지금 위에 올라서 있어서 이게 손을 제대로 못 내리는데, 야. 계산착오입니다, 계산착오. 지금 살짝 비닐 같은 걸로 여기에 좀 덮어줄까 해요. 눈은 더 이상 맞지 않도록.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해 떴을 때 다시 한번 연결해서 찍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슬맘 너무 했네. 이 소리가 들릴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네요. 아이, 잠시만요. 나중에 해 뜨면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눈이 한방눈이 내리고 있네요. 아,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눈이 펑펑 날려서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겠다 하더니 이 보세요. 이거 동영상 끊고 난 다음에 바로 날씨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햇살이 너무 따뜻하기보다 좀 약간 뜨겁다라는 생각도 들 만큼 그렇고요. 현재 온도는 1도입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했던 아이가 요 아이예요, 요 아이. 무슨 베니에한데, 뭔 베니에야? 이 아이 꽃 피고 잘 자라고 있긴 한데 털이잖아요. 되게 말랑말랑한 잔털이 막 있는 아이거든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러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을 했었고, 여기 있는 아이.
미니벨 금 같은 것도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물찬 듯한 느낌이 앞쪽에는 좀 드네요. 네. 얘는 다시금 봄에 새싹을 다시 받아서 이렇게 했구나. 새싹을 받아가지고 다시금 커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데 잘 찍히고 있나요? 햇살이 있으니까 또다시 안 보입니다. 아, 요렇게 이 아이도 눈을 제일 많이 맞았어요. 러블리 로즈가 눈을 제일 많이 맞아서 어떻게 돼 있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동영상을 저도 보고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눈을 맞으면 식물이 별로 그닥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맞는 거는 아니었고요. 좀 튀었다 눈이 이 정도로 맞았습니다. 아, 뭐, 아, 이거. 아, 이거 머니메이커 금이에요? 얘도 추위에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닌데 이 아이도 잘 견뎠어요. 견뎠어요. 어저께 영하 5도였다 그랬잖아요. 영하 5도 때좀 걱정을 하기는 했는데 여기가 베란다 창문 바로 앞이라서 만약 이쪽 바깥쪽에 난간이었다 그러면 냉해 피해가 좀 심하지 않을까 심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창문 가까이 있으면 온기가 조금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깥의 온도가 영하 5도라 그래도 여기 온도는 영하 5도가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간 온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있는 둥그님 빛이 후리대도 지금 참 이쁘게 잘 크고 있는데 아프면 안 되는데 어저께 너무 빨리 움직였나 봐요. 조금 하루 더 견뎠다가 내보낼 걸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렇게 찍히고 있나요? 아우 제 손이 짧아서 저 아이도 제가 올리브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쟤도 원래 저기 뭐야 추위에 그렇게 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럭저럭 잘 견뎠습니다. 얘는 위에가 시래기 위에 놓는 자리라서 눈을 많이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 아이 냉해 피해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해가 뜨고 난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자연적으로 회복을 합니다. 여기 아이도 좀 얼었었거든요. 얘도 회복을 하네요. 이렇게 얼었던, 그러니까 추위를 확 맛본 애들은요, 또더 강합니다. 잘 이겨내더라고요. 요 앞에서부터 찍어볼게요. 근데 이 아이는 냉해 피해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자구 하나는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 있는 아이가 왠지 이상합니다. 이 아이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마음을 비웠는데 보고 있으니까 속상하네요. 들여놓을 걸 깜빡했습니다. 어저께 찬바람 맞으면서 여기에 내놓을 때 제가 몸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머리 두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오면 안 되는데 하고 또 일도 해야 되니까 새벽에 2시에 자면서 뜨겁게 몸을 달구고 잠을 자고 이러니까 괜찮더라고요. 아, 이렇게 뿌리 못 내린 아이, 이꼬지 아이 다 내놨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베란다에 있는 애들 전체를 내보낸 거는 아니고요. 아직 못 나간 애들은 있어요. 얘네들은 전체를 안 들여놓을 거예요. 어차피 보니까 일주일 후에 열흘, 지금 오늘부터 일주일 후에 다음 주 수요일부터 영하 6도로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 온도가 이제 변동 사항이 있다고 하면 아, 참 좋겠는데. 그러면 그냥 다시 노숙을 계속하는 거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아, 조금씩 들여서 여기 월동 준비를 아무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에 제일 냉해가 심했던 부분은 여기 있는데요. 얘가 핑크체리라고 이 아이 있거든요. 얘 기아나인데. 몰골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다가 얼렸다가 지금 다시 녹아서 다시금 회복하는 중이네요. 예전에 라조야하고 링고스타를 이런 식으로 완전, 걔네들은 더 심하게 꽁꽁 얼렸다가 살아남은 아이들이거든요. 지금은 건강을 제일 자랑하는 아이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되었다고 해도, 아, 그렇게 낙심하거나 마음의 불편함은 금방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한, 오래 걸려요. 물론 이뻐지려면. 1년? No, 1년 반? 근데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엔 더 이쁩니다.
이렇게 저 혼자서 타협을 해봐야 제 자신하고 괜찮다, 괜찮다, 회복할 거다, 이러면서 하고 있네요. 저쪽 편은 다시 다른 문을 열어서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지금 입꼬지도 이렇게 내놓고 있었어요. 얘네들도 냉해가 요번에 좀 있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입꼬지가 더잘 견딥니다. 그건 아무래도 바깥에 있었던, 세월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 백무단 금인데, 백무단도 그렇게 추위에 센 아이가 아니라 그래요? 아닌가? 센가? 어쨌든 금이잖아요. 얘, 얼었겠다. 어떡하지? 이랬는데, 얼지 않았습니다. 저 백무단 금 얼굴 자국 하나 있는 거 무너져가지고, 얘를 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저한테 귀한아이인데, 귀한아이 취급을 안 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꽃밭도 아니고, 이제는 예전에는 얼굴이 정돈된 것처럼 이쁘게 있을 때는 꽃밭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이제는 풀밭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자라고 있어요. 얘네들도 다 파서 저쪽에 안방이 아니라 저기 부엌 쪽에 있는 창문에 있는 것처럼 입꼬지판을 다시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이걸 나눔을 하고 싶어도 얘를 택배로 다 보내야 되잖아요. 그럴 자신이 없어서, 가까운 분이라도 계시면 그죠? 심어서 한번 딱 들이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멀리 계시는 분들이 섭섭하죠. 이게 택배가 그대로만 갈수 있다 그러면 제가 한 판을 딱 심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게좀 아쉽습니다. 노끼란도 추위에 그렇게 센가요? 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렇지 않고요.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도 다 괜찮습니다. 밑에 있는 아이 다 괜찮은데 제일 문제되는 거는 저희 집에 온지 얼마 안된저 아이. 아기소란가? 아가소란가? 아기소라. 이름이 아기소라예요. 이 아이 물들면 빨갛거든요. 근데 저 아이가 아무래도 냉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아이는 살지 못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악무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보기에는 그냥저냥 이런데요. 저 아이가 아무래도 입장을 후두둑 떨어뜨리면서 아파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가 날 때는 이제 회복하겠다 했는데 다시 해가 사라지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마음이 그러네요.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얘가, 키성 같은 경우는 물 한가득 먹고 나간 거거든요. 아유, 정말, 어떡하냐. 다른 때는 행동이 느리면서, 오늘 같은 날은 또왜 그랬을까요? 어저께. 이렇게 내놓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 뻔했었는데. 저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반대쪽으로 왔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밖에 찍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잘 찍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제발 앞에 입꼬지판 하나가 더 있어요. 낱개로 세 번째 방에 나가야 할 입꼬지가 있는데 그걸 못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리가 놔둘 데가 없고 올라설 데가 없어서 이렇게밖에 찍을 수가 없네요. 지금 이거는 얼굴이 우짤하거나 자람의 속도가 좀 있겠다 하는 애들, 이런 아이들로 내놨습니다. 어때요? 잘 찍히고 있나요? 너무 가까운가? 화면이 안 보여요. 제 키가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닌데 여기가 높은가 봅니다. 올라서야 카메라로 어떻게 찍는 게 되는데 올라서질 않으니까 안 되네요.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11시 반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저 앞에 건물 때문에 가리네요. 오전 햇빛도 여기에도 한 3시간? 4시간도 안 들겠는데, 그러면? 겨울이라서 이렇게 바깥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여기에 우짤할 수 있겠다 하는 애들을 내보냈어요. 성장 과정이 좀 빠르고 좀 다져졌으면 하는 아이들. 이렇게 내놓았고요. 추위에 또잘 버틸 수 있는 아이들로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지금 휴대폰도 지금 손이요. 원래 손이 좀 얼면 약간 미끈미끈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딱 달라붙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휴대폰 떨어뜨릴까 봐또 걱정이네요.
요렇게 여기가 링고스타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이 링고스타는 저쪽에 있는 링고스타가 너무 이쁜데 얼굴을 키워주는 게좀안 돼서 이 아이 3,000원짜리 아이 얼굴이 얼큰이로 돼 있는 아이 데리고 왔던 아이 이 아이가 지금 요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네요. 그리고 한옥성록도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다 잡아지고 하면 부사 막 웃자란다고 제가 막 잘랐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자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해서 심어놨는데 자구가 얼마나 커지느냐에 봐서 그저 잘린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자구를 따로 떼서 다시 심어줘도 되니까 조금 이대로 그냥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아이고 요렇게 저 아이 네드 로그 같은 경우는 정말 손쓸수 없을 만큼 정말 웃자라 있었는데 바깥으로 막 내보내고 하니까 저렇게 그날 막 다져진 거예요. 더 혹독한 생활을 해서 얼굴을 정말 이쁘게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아남아야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아, 요즘 잡을 데가 없어요. 살아남아야 할수 있는 건데. 여기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야 꼭 되는 아이들. 아가들 같은 이런 아이들로 많이 데리고 왔어요. 요렇게 애기들 데리고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창아이들. 요런 식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는 살짝 옆으로 가볼게요. 요렇게. 좀 돌려야 될것 같아요. 요렇게. 그러면 화면이 또 거꾸로 되면 안 되는데. 요렇게. 이 아이 안젤라하고 이 아이가 갑자기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아이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부사예요. 이게 한몸 군생이라고 해서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 아이가 잎이 많아야 이쁘거든요. 얘또목 잘리게 생겼네 이러면서 보고 있어요. 이렇게 크면 안 됩니다. 이 햇볕을 달래고서 키가 못 크게끔 딱 잡아놓고 자구가 달려야 돼요. 이쁘죠? 저 부사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검은 발톱 마리안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요렇게 여기에는 자라고 있습니다. 다른 쪽은 어떤지 저한 번도 문을 안 열어보고 있거든요. 어떨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이쪽의 아이들은 이꽂이 있는 데인데요. 저 이꽂이, 얘네들 물 흥건히 먹었어요. 어저께 물 주면서 여 위에서 물 줬더니 떨어지는 물을 얘네들이 다 받아 먹었거든요. 지금 흙이 다 젖어 있어가지고 냉해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덮어주는 거 하나 없이 그대로 여기 있었거든요. 저 앞쪽에 부사가 약간 물이 찬 듯하게 보였으나, 이렇게. 지금은 괜찮아 보이죠? 아유, 손이 달래 떨립니다. 여기 너무 멀어서. 요 아이. 이 아이가 제일 냉해 피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해가 뜨고 하니까 다시금 얼굴이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물찬듯 살짝 투명한 기가 살짝 보인다 하는 애들은요, 다 회복을 해요. 근데 또 이런 거또 좋은 예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렇게 바짝 얼려놓잖아요. 여기 얘가 수빈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바짝 얼려놓잖아요. 그럼 얘가, 이러다 내가 곧 죽겠구나 해서 자구를 또 엄청 많이 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생으로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될 때도 있어요. 여기, 이런 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어저께는 온도가 너무 많이 떨어졌었어요. 야,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영하 3도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도 건강하고 그런 것 같은데 영하 5도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리가 있었겠죠. 요렇게만 저쪽에 한번 볼까요? 저쪽에도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저쪽에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없어 보여요. 바깥에서 지금 제가 손을 뻗어도 앞에까지 손이 나가지 않을 만큼의 거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크게 뭐물 찬다던가 그런 게 보이지가 않죠. 얘네들은 워낙에 추운 곳에서 잘 적응하고 있어서 그렇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추위에 잘 적응한 애들은 잘 버텨줘요. 너무 온화한 곳에서 살다가 노숙을 하시네 해가지고 다 따라하면 그거는 좀 다육이한테 부담이 가죠. 아무래도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